내년부터 시행될 청소행정의 대대적 개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대하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부천시 청소행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부천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투명성 강화 방안에 있어서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청소 근로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투명한 행정 집행을 통해서 청소 업체 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조로 할 것입니다.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청소구역을 조정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청소행정의 일원화를 기여한다라는 건데, 생활쓰레기의 통합수거체제로의 전환을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자료 이쪽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가장 핵심적으로 그동안 청소 대행 계약의 절차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꿉니다. 그동안 청소 계약은 총액 보급 대행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이 계약 제도의 문제점은 몇 차례 여론화된 바 있는 것처럼 대행료 정산과 임금 지급의 실제 내용 파악이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자료를 업체에서 비공개함에 따라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시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런 제도를 이제 구체적인 항목별 계약 방식으로 개선하게 되면 대행료의 항목별 집행 내역과 임금의 지급 상황이 그대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과 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업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한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인데, 우선 내년에 기존 6개 업체가 맡아오던 청소 시스템을 2개 업체를 신규 진입함으로써 8개 업체로 확대하는 방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내후년, 그러니까 2018년 업체 계약에 있어서는 현행 그 수의계약 방식을 입찰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청소구역을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는 방식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9년도에 이 청소체계 개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기존 업체의 전년도 청소 위탁 실적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업체가 청소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의 그 단기 계약 방식도 상당히 이때쯤이면은 안정화되고 실적 평가가 투명하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계약 기간도 연장함으로써 청소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 구역을 현재 이제 6개 구역에서 이제 8개 구역으로 넓힘에 따라서 2018년까지는 행정복지센터 책임동 관할을 청소 대행 업체의 관할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에는 10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있지만 최종적 완성 단계에서는 9개 청소 구역이 설정되고 9개 청소 업체가 일을 하게 되겠지만,
왜 이런 거냐 하면 이것은 이제 그 중산층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행정복지센터 구역이 좀 과도하게 작아서 인근 지역과 통합해야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이런 숫자의 불일치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시민들의 생활 권역별로 청소 행정이 맞대응하게 됨으로써 청소의 어떤 그 효율화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의 통합 체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제 구역을 우리가 재조정하게 되면은 그 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대형 폐기물, 또 그 거리 가로 청소, 이 청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 개 업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 폐기물은 뭐 부천시 전역으로 어떤 업체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생활 쓰레기를 포함해서 가로 청소까지 망라해서 한 개 업체가 모든 쓰레기 배출의 그 처리까지 전담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청소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민들 입장에서 청소 민원을 제기할 때 처리 기간이 대단히 단축될 것이고 책임동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은 책임 동장이 대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속한 청소 행정의 반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각 구역별로 모든 쓰레기와 관련된 것이 위탁업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업체 구역별로 비교가 용이해진다라는 장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깨끗한 구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드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체계 개편안을 10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관련된 조례와 이 계약서의 내용을 확정한 연후에 올해의 내년도 단계적 청소체계 개편안을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니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 이 제품 TLE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이걸 먹고 나서부터 한 2주 정도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일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지커 V 불판 선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지커 V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 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 건설. 웅진 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 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 건설. 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 명실 많이